우리 순서마다 참 너무 감동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음악 귀한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음악회를 한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희망을 전하는 이 귀한 순서들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됩니다. 참 감사하고요. 잠깐 제가 나온 것은 여러분 순서제 보신 것처럼 오늘 대통령 봉사상 수상자들이 참 학생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이렇게 많이 계시고 또 후원해 주신 분들 명단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일일이 다 감사는 못합니다만 저희 네이버 플러스로 생각할 때에 특별한 일이었기 때문에 recognize 하고 싶은 기관이 있습니다. 많은 개인 기관 또 교회 단체들이 참여해 주셨지만 그 중에 특별히 저희 네이버 플러스가 그랜트 신청을 시도했는데 참 그랜트 받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독교 기관이라는 것을 우리는 크리스천 사역을 한다는 것을 그대로 내놓고 그랜트를 신청하니까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처음으로 우리가 그랜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여기 보면 뉴욕 나눔 파운데이션이라고 있죠. 지난번에 우리 한 3만 불 그랜트 해주셔서 독거 노인들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눔 재단에 그레이스 한 사무총장이 나오고 계시는데 우리 한번 크게 박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아 감사하고요. 이 그랜트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랜트를 신청해서 계속 사역을 펼쳐가는 데에 물꼬를 터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특별한 것은 여기 마지막에 이렇게 5만 불 플러스 돼 있는데 여기에 이영희 집사님이 저희 네이버 플러스에 포코노 에리아에 있는 땅 20여 에이카를 도네이션 하시면서 그곳에다가 영성센터 기도원을 지어달라고 또 시드머니로 10만 불을 또 도네이션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코로나 기간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도 하고 있지만 자료값이나 이게 자료값이나 너무 올라가가지고 저희가 플랜을 세우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오셨는데 이영희 집사님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랜트와 이 땅 도네이션 기도원 짓는 이것들은 저희들의 감사함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이게 또 큰 사역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계속 채워주실 줄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네이버 플러스의 사역을 그 지경을 넓혀주신다고 하는 기쁨을 안고 오늘 모든 분들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 특별히 우리 두 기관과 또 개인을 recognize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후원해 주신 모든 개인과 기관 단체들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